그만 내려주세요. 곧 통금입니다. 집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. 내려주세요. 그날 차수혁 씨가 날 돌려보낸 이유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. 어쨌거나 배려해줘서 감사합니다. 그런 자리 아니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던 말 뭘로 들은 겁니까? 정말 몰랐어요. 그게 그런 뜻인 줄은.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. 그런 게 남자들입니다. 남자들 본성이라고요.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다시는 헐씬도 하지 마십시오. 근데 차수혁 씨는 왜 거기 있어요? 그 더러운 욕망들을 다 알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.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떨리는 두 눈을 감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려고 하늘을 봐도 흘린 눈물만큼 네가 그리워 보낼 순 없다고 입술 끝에 차오른 그 말을 삼키고 애써 웃어봐도 상처뿐인 미련한 사랑 잡을 수도 없는 그리운 사랑